밥이 되었습니다 게임 한다 그랬잖아요. 마피아 게임 말고 짧은 게임 무슨 게임 있어요 또? 아 저희 또 홍상 게임이라고. 홍상. 홍상. 그 뭐예요? 시작. 아싸 홍상. Everybody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홍상. Everybody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홍상. 너너. 아싸 홍상. Everybody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홍상. Everybody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이거는 차라리 잤다는 게 제일 좋은데. 아씨 좀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전동식이 좋을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지를 회의하면서 몇 병을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상 게임하면서 걸쭉하다. 이거 다 난 제일 궁금한 게 이딴 와인을 어떻게 할 거가 제일.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했겠네요. 와인을 따서 숙소에서 같이 한 잔씩 해요? 네. 그죠. 아, 이제 석인들이 됐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서 책 속에 좀 넣어줘요. 어 그게 좋네. 아 진짜 그럼 제대로 총평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트와이스 깔까 했는데 막상 책 읽어보니까 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깐다면 정말 확 본인의 사생활들을 완벽하게 해서 많은 독자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프로도 살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저는요, 우리 형님과 생각이 달라요. 아, 그래요? 십몇 년 전에 출판계에 약간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샀던 영수증만 계속 찍어낸 책이 있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 처음부터 끝까지 영수증만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의미를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책이 내미받침으로 쓰이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써도 돼요. 그게 독립출판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도. 아, 트와이스. 알았어. 알았어. 빠진지 말든지. 야, 트와이스.